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토요일 손상의 TV 오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30분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저도 일정이 좀 7시에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혼자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갑작스럽게 일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갑작스럽게 30분 좀 일찍 시작한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저희가 아침에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민노총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뭐 노동절 행사라 그래서 9명씩 집회를 신고해서 무려 여의도에 57곳이나 쪼개기 집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뭐 언론의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민노총이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말하지 않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자, 과거 집회를 연다 그랬을 때 문재인이 뭐라 그랬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말 집회를 재고해야 된다. 국민 안전이 더 중요하다. 라고 말했던 게 작년까지만 해도 문재인의 논조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논조가 바뀌더라고요. 자, 어떻게 바뀌느냐. 보십시오. 코로나가 노동개혁을 미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젠 아예 그냥 노조,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코로나고 뭐고 그냥 민노총이 집회 여는 거에 대해서 크게 나는 뭐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문재인의 집회에 관한 이 내로남불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던 듯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래놓고 이제 우파에서 집회한다 그러면 난리법석을 부리겠죠. 뭐 또 강경 대응하겠다. 뭐 또 뭐 사법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 접종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에 관해서 제가 되게 좀 의아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좀 많이 찾아보니까 진짜 너무 의아한 데다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문재인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차 접종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정권이 밝히기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접종 주기는 8주에서 12주, 심지어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높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초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들여올 때는 8주의 간격을 두고 1, 2차 접종을 했었는데 이거를 10주로 연기를 하고 심지어는 12주로 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은 5주 만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12주까지 연기를 했을까라는 걸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2주 간격 접종할 때는 예방효과가 82.4%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연구 결과입니다. 실제로 논문까지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효과입니다. 즉, 1, 2차 접종 간격을 했을 때 6주 미만은 54.9%, 6주에서 8주는 59.9%, 9주에서 11주는 63.7%, 12주 이상일 때는 82.4%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대로라면은 문재인은 지금 5주 만에 1, 2차 접종을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은 54.9%의 예방 효과도 없는 주사를 맞고 지금 미국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 그래도 문재인이 대표해서 지금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대통령이라는 바이든을 만나는데 6주 미만을 맞으면 54.9%예요. 그러니까 1, 2차 접종 간격이 아스트라제네카는 6주 미만에 접종을 하게 되면 예방 효능이 54.9%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예방 효능을 갖고 미국을 날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국가라고 대표로 가는 사람이 그것도 미국의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가겠다는 사람이 54.9%의 예방 효과를 가지고 미국을 날아가겠다? 이게 앞뒤가 맞는 일이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이거를 처방한 보건당국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논란이 되더라도 차라리 화이자 맞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 정권 발표에 따르면 화이자가 절대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서 표에 보여드린 대로 6주 미만의 1, 2차 접종 간격을 두면 54.9%의 예방 효과가 안 나온다고요, 그거밖에. 그러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예방 효과를 가지고 미국을 지금 날아가겠다는데 이게 맞는 건지 전잘 모르겠어요. 무슨 예방 효과를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반토막난 예방 효과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가겠다는 이 발상, 이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자, 보시면은 화이자는 어떠냐면요, 보십시오. 자,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이자를 연구를 했더니 화이자 백신 실제도 예방 효과가 94%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0만 명을 조사를 해본 결과 실제로 예방 효과가 94%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자는 지금 1, 2차 백신 간격 접종이 3주에서 4주, 길게는 5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3주에서 5주 사이에 화이자 백신을 1, 2차 접종을 한 결과 예방 효과가 무려 94%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 예방 효과가 94%에 있는 백신을 맞고 미국에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54.9%의 예방 효과가 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가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화이자 맞고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정권은 계속 문재인이 맞은 게 끝까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외교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국가의 수장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인정 안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방 효과가 54.9%에 있는 백신을 맞고 미국을 향해 간다?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자, 보십시오. 질병청에서 뭐라 그랬어요? 청와대 외교부 공무원이 화이자 접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지금 5월 중순으로 5월 21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외교부와 청와대 공무원들이 화이자 접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일정이 급박해서. 그래서 3주 간격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는 게 질병청 관계자의 발표 아닙니까? 아니, 외교부랑 청와대 공무원들도 화이자 맞고 가는데 예방 효과가 54.9%인 아스트라제네카를 문재인이 맞고 간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도 청와대 직원들이 화이자 맞을 때 같이 맞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이 만나는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 바이든을 만나러 가는데 예방 효과가 54.9%밖에 안 되는 아스트라제네카를 1, 2차 예방 접종을 했다. 이거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이라면 그냥 양해를 구하고 청와대 공무원들, 외교부 공무원들 화이자 접종할 때 똑같이 화이자 접종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끝까지 화이자 접종 안 했다 그러고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했다는 거예요. 지금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저는 무엇보다 이렇게 문재인에게 5주밖에 안 되는 접종 간격을 놓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춘 보건당국이 더 이상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한미 정상회담하러 간다면서요. 한미 정상회담으로 하러 가는데 예방 효과가 54.9%밖에 안 나오는 그 백신을 접종하고 날아가겠다? 야, 이건 외교적 결례도 심하게 결례하는 거 아닙니까? 자,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미 FDA에서 아직 긴급 사용 승인조차도 안 났습니다. 문재인이 미국을 방문한 데는 5월 중순에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지금 아직까지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도 안난 아스트라제네카를 문재인이 맞았고, 심지어는 예방 접종 간격이 54.9%밖에 안 나오는 5주 미만으로 문재인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하고 지금 미국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그냥 이렇게 미국에 대한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5월 중순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화이자를 접종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을 하면 될걸. 지금 문재인은 끝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지금 미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예방효과가 54.9%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 미국 입장에서 바이든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예방효과가 54.9%밖에 안 나오는 그런 백신 맞고 지금 왔다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걸 맞고 지금 당당하게 있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 정권과 질병관리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문재인이 2차 접종 끝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지금 5월 21일 날 한미정상회담하러 간다는 거죠. 너무 이상해요 저는 이게. 이건 뭐 문재인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다, 화이자를 맞았다 그런 논쟁을 넘어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어쨌든 간에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고 미국에 있는 대표인 바이든을 만나러 가는데 예방효과가 54.9%밖에 안 나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말이 안 돼요. 예방효과가 어떻게 54.9%밖에 안 나오는 걸 준비를 하고 정상회담으로 가러 간다 그럽니까? 이 발상이 저는 너무 이상해요. 이상해. 차라리 그냥 청와대 외교부 직원들이 화이자 맞을 때 문재인도 그때 같이 맞았었다. 왜? 한미정상회담하러 가야 되는데 백신 효과가 5주 미만으로 맞으면 아스트라제네카는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90%가 넘는 화이자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국민들께 설명을 하고 화이자를 그냥 맞으면 될 걸 가지고 지금 자기들은 끝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미국 가겠다는 거예요. 예방효과가 60%도 안 나오는데.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상합니다, 너무. 자, 무엇보다 오늘 언론 보도 중에 나온 게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이겁니다. 자, 그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접종률이 49.4%, 2분기 대상자 줄인 꼼수 통계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정권이 어제 2분기 접종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보시면 제목이 일상회복으로의 첫 큰 첫걸음 300만 명 1차 예방접종 달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 말하기를 1, 2차 그러니까 4월 말까지 300만 명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을 달성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이걸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도자료 안에 내용을 보시면 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쳐놨는데 접종자 지금 확률을 보시면 49.4%라고 나와 있습니다. 2차는 3.2라고 나와 있고 자 1차 예방접종 퍼센트지가 49.4%가 나와 있고 2차는 3.2%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 밝히기에 1차까지 예방접종을 끝낸 분들이 49.4%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꼼수 통계라는 거죠. 자 이게 왜 꼼수 통계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대상자를 보십시오. 대상자. 대상자를 보시면 지금 600만 명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가 600만 명이에요. 자, 근데 600만 명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얼마 전에 홍남기가 뭐라고 밝혔냐? 보십시오. 상반기에 1200만 명 맞힌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상반기 통계로 따라서 1200만 명을 가지고 접종률을 나눠야 되는데 지금 이 정권은 1200만 명이 아니라 그 반토막인 600만 명을 가지고 지금 통계를 내놓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국무총리 대리라고 말하는 홍남기는 상반기에 1200만 명의 대상자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 정권은 통계를 내놓기에 보시는 것처럼 대상자를 610만 명밖에 지금 안 내놓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통계를 이렇게 내놓습니까? 목표는 1200만 명이라 해놓고 그 목표치를 지금 다루고 있는 접종률 현황에는 대상자를 610만 명밖에 지금 안 내놓고 있어요. 그래놓고 지금 접종률이 49.4%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자기들 편의대로 지금 통계 내놓은 거죠. 완전 자기들 편의대로 통계 내놓은 거죠. 결국 뭐겠습니까? 통계율, 그냥 49.4%밖에 내놓지 않은 거죠. 즉, 이거 통계 제대로 안 보면, 아, 이 정권이 그냥 백신 1차 접종까지 49.4% 됐구나. 이러고 국민들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결국은 이 정권이 또한번 통계를 가지고 장난질을 친게 걸린 거죠. 아니, 자신들이 상반기에 1200만 명을 접종하겠다고 목표를 밝혀놓고, 접종자를 상반기로 놓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냥 접종한 사람 610만 명만 가지고 저렇게 통계치를 내놓으니 이것보다 꼼수가 어디 있습니까? 아유, 진짜 어차피 걸릴 짓을 저는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대로 해보니까 자, 이 정권이 49.4%라 그랬는데 1200만 명으로 계산을 해보면 25.5%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1차 접종률이. 꼴랑 1차 접종률 지금 25.5% 해놓고 이 정권은 49.4% 했다고 저렇게 통계 수치를 발표를 해놓은 겁니다. 자, 심지어 이 정권이 참 웃긴 게 뭐냐면요. 백신 접종이 2월 26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약두 달간 동안 전 국민 대비 접종률을 자료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전 국민 대비를 하면 접종률이 너무나도 저조하니까. 지금 뭐 꼴랑이야 4%밖에 안 되니까. 즉, 한두 달까지만 하더라도 접종률이 1% 남짓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이 정권의 질병관리청이 발표를 할때전 국민 대비 접종률을 발표를 안한 거예요. 두달 동안 1%라는 수치가 언론에 나오면 안 되니까. 두달 동안 1% 접종률 수치를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야 접종률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여기에 관해서 전 국민 대비 접종률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웃긴 사람들입니까? 자, 그럼 도대체 왜 최근 들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전 국민 대비 접종률을 밝힐까? 결국은 이짓 하다가 뭐가 됐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화이자 백신이 없어요. 5월 1차부터 접종 중단이 됐습니다. 1차 접종이 중단이 된 거예요. 자, 왜 없을까요? 이 정권이 앞서 말씀드렸던 300만 명 달성하겠다고 2차 접종분을 1차 접종분으로 다 땡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1차를 접종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분들에게 2차 접종을 하려고 그러니 새로 1차 접종하실 분들의 백신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신이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1차 접종을 할수 있는 분량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없는 거예요.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의 해명 뭐라 그럽니까? 보십시오. 화이자 백신이 동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다는 말이, 보십시오. 2차 접종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래요.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2차 접종에 집중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2차 접종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2차 접종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1차 접종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2차 접종에 집중하기 위해서 1차 접종을 중단한다는 건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이게? 1차 접종을 할 백신이 없으니까 1차 접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권이 백신에 대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을 할 거를 다 땡겨 쓴 거예요. 4월 말까지. 이러니까 1차 접종하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늘어나니까 2차 접종을 해야 될 분량을 지금 땡겨 쓴거 아닙니까? 그래서 1차 접종하신 분들이 2차 접종하기 위해서 지금 백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계획대로 한게 아니라 결국 땡겨 쓴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백신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5월 초부터 1차 접종분이 없는 겁니다. 이래놓고 무슨 2차 접종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보건당국이 발표를 합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고요. 제가 누차 진짜 이 보건당국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였냐면
숨기지 좀 말라는 겁니다. 통계든 발표든 뭐든 간에 제발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지금 문재인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가겠다고 하는데 그 예방 효과가 꼴랑 54.9%밖에 안 되는 걸 맞고 가는 것도 이상한 거고, 더 나아가서 홍남기가 상반기 중에 1200만 명 맞추겠다고 했는데 지금 통계치에는 그 목표치의 반토막인 610만 명을 가지고 접종률을 내놓지를 않나. 화이자 백신을 300만 명 맞추기 위해서 땡겨 쓰다가 백신이 모자라게 됐는데 2차 접종을 집중하겠다라는 의미로 발표를 하질 않나. 아, 국민이 바보냐고요. 그냥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솔직하게. 백신이 수급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우리가 이런 과정 때문에 잘 수급을 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가라고요. 더 나아가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으면 맞았다고 인정을 하라고요, 그냥. 오히려 54.9%밖에 안 나는 예방효과를 가지고 미국을 날아가는 게 오히려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작은 논란이라도 일으키는 걸 싫어해서 다 대충대충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 정권의 보건당국을 믿고 백신을 접종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제발 숨기지를 마세요. 제발 숨기지를 마세요. 제발. 어차피 숨겨도 국민들이 다 압니다. 어차피 숨겨도요. 지금 이 정권이 과거 독감 백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코로나 백신까지 얼마만큼이나 많은 것들이 숨기다 걸리다를 반복했습니까? 아마 독감 백신 할 때 저희가 방송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독감 백신도 관리를 잘 못하는 정권이 어떻게 코로나 백신을 믿고 우리 국민에게 접종할 수가 있겠느냐. 결국 결론으로 나왔잖아요. 독감 백신에서 했던 그 숨기고 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코로나 백신 와중에서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숨기고 걸리고. 자,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심한 고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야, 저는 심한 고문도 심한 고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심한 고문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감시를 하고 경계를 해야 될 판이에요. 왜냐? 내 목숨과 생명이 달린 이이니까. 자, 보건당국은 이제 그만 좀 숨겨주십시오. 이제 이거를 찾고 방송해드리는 것도 저도 이제 좀 무섭습니다, 이제는. 이래놓고 또 이건 가짜뉴스다. 심지어는 또 뭐 경찰, 검찰, 수사 또 진행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 그만 숨기고 제발 솔직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자를 맞아야 되고 화이자 맞았다고 하고요. 백신이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세요. 얼토당토하는 해명으로 국민들에게 더 열받게 만들지 말고 제발 해명다운 해명을 해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챗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수님, 5월 1일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현진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득이하게 갑작스러운 좀 일정이 생겨서 30분 일찍 방송을 해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고 양해의 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이런 일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